네, 안녕하세요. 인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금 시간 12시인데 이제 모텔을 나가서 아침을 먹으러 차이나타운에 갈 생각입니다. 차이나타운 가서 짜장면을 먹고 그러고 이제 오늘은 화성으로 떠나볼 생각입니다. 네, 그럼 바로 짐을 챙겨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잘 쉬다 갑니다. 와, 머리 엉망인 거 봐. 오토바이가 어디 있더라. 근데 오토바이 어떠 생겼지? 잘 있구만. 좋아, 차이나타운으로 출발해보자. 가자. 가봅시다. 바로 앞이네. 차이나타운 150m 남았네. 도착했다. 네, 중국집을 어딜 갈까 정해야 되는데 여기 뭐 아는 정보가 없어갖고 어디가 맛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도착. 오, 맞네. 런닝맨 나온 데도 있고. 오늘 일요일이구나. 사람이 많구나. 가까운 데로 갈까? 럭키 차이나? 좋아, 아무 데나 가보는 거야. 네, 럭키 차이나에 왔습니다. 짜장면을 먹을지 뭘 먹을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으쌰. 안녕하세요. 당기슈 자리가 있나? 이거 맛있겠는데? 하얀 짜장은 뭐지? 생젠바오 하나랑요, 하얀 짜장 하나. 궁금하다, 하얀 짜장. 궁금하구나. 감사합니다. 우와. 뭐야, 안에는 뜨거워. 와, 먹는데 육즙이 확 나오네. 오. 와, 하얀 짜장. 처음 먹어본다. 맨날 까만 것만 보다 흰 거 보니까 좀 이상하긴 하다. 잘 먹겠습니다. 아, 잘 먹었습니다. 성젠바오 두 개는 포장을 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배불러. 네, 럭키 차이나 하얀 짜장 먹었는데 하얀 짜장은 솔직히 무슨 맛인지 모르겠고 성젠바오라는 만두가 진짜 맛있었습니다. 만두 맛집인 것 같아요. 완전. 어쨌든 잘 먹었습니다. 차이나타운 안녕. 네, 이제 화성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이나타운 한 바퀴 오토바이로 쭉 돌아보고 그러고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입 금지네요. 다시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화성으로 떠나보자. 어제 월미도에서 디스코팡팡을 타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괜찮았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온몸이 뼈 마디마디가 다 쑤시고 아프더라고요. 근육통 생기고 막. 디스코팡팡이 이렇게 위험한 건지 몰랐습니다. 아직도 지금 왼쪽 팔이 잘 안 올라가요. 여러분, 나이 먹고 디스코팡팡 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이게 저 정도 되니까 버틴 거지. 일반인들 같았으면은 이거는 뭐 큰일 날 뻔했죠. 빨리 가자, 느림보드라. 빨리 인천을 벗어나자. 너무 복잡하다, 인천. 차가 너무 많아. 소나타는 소나타, 소가 운전을 하지요. 음메 좌회전, 음메 우회전. 소나타는 소나타, 소들이 나타났다. 상쾌하다. 한참을 달려야 되네. 화성에 도대체 뭐가 있을까? 외계인이 있을까? MBC FM for you. 가자, 바람처럼 달리자. 나는 바람이다. 우와, 터널 되게 멋있다. 추워. 너무 추워. 허벅지 너무 아파. 허벅지 알배겼어. 어제 힘을 너무 줬나봐. 원래는 안산에 올 생각이었는데 어제 만난 구독자 친구들이 안산에 볼 게 하나도 없다고, 차라리 화성으로 가는 게 낫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화성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안산에 진짜 볼 게 없긴 없나봐요. 안산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좀 궁금하긴 한데 친구들이 추천해준 대로 화성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어디 쉴 데 있으면은 좀 쉬어야겠어요. 너무 힘드네. 엉덩이도 너무 아프고. 잠깐 쉬자. 안산이구나 여기가. 이곳이 침착맨의 도시 안산 드레아스가 맞습니까?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네요. 담배 한 대 피고 다시 떠나자. 다시 출발해보자. 한 40분 남았네요. 가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아까 짜장면 먹은 게 벌써 다 소화가 됐나봐요. 설사가 나오려고 그래. 자, 40분이나 남았는데 미치겠네. 신호의 지옥이 시작됐군. 여긴 어디인가? 구운 오거리? 뭘 구웠다는 거야?
아, 씨발 미친 새끼 아니야 저거. 야! 씨, 또라이 같은 새끼 진짜. 씨. 아, 운전을 족같이 배웠어. 어디서 배웠어? 아, 나 진짜 돌겠네. 아, 미쳤나봐. 갓길에 차 세우고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설마 내가 그렇게 멍청하다고? 어쩐지 왜 수원이 나오나 했어. 아, 나 진짜 돌겠네. 갓길에 차를 세우고. 아, 그렇네. 수원 화성으로 찍어놨네. 아, 나 돌아가시겠네, 진짜. 와, 진짜 바본가? 아, 잘못 왔어. 아, 어쩐지 한참 지나왔어. 미치겠네. 진짜. 아, 설사발이온데. 아, 일단은 카페라도 빨리 어디 들려서 설사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급해. 진짜 너무 급해. 나올 것 같아. 아, 카페가 없냐. 아, 진짜 싸게 직전인데. 어, 커피숍 있다. 살았다. 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무아미타불. 너무 급해서 커피숍에 뛰어들어와서 화장실부터 해결했습니다. 아, 이제 살 것 같네. 아, 좋다. 뭐 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아, 저요? 네. 아, 지금 여행 중이에요. 네? 여행 중. 뭐, 무슨 아, 살겠다. 팔달산 가보라고 하셨죠? 네. 아유, 잘 먹고 살겠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카페에서 시원하게 해결을 하고 그리고 카페 사장님이랑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여기 팔달산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왕 수원 온 김에 그냥 팔달산 구경하고 여기서 그냥 1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멍청하게 수원 화성을 찍고 왔어. 경기도 화성을 찍어야 되는데 뭐 이게 여행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시 팔달산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수원을 다시 와버리다니 진짜 멍청한 것 같아 나. 와, 어쩜 이렇게 멍청할 수가 있지? 원래 무계획자니까. 수원 화성은 전에 구경했잖아요. 그래서 팔달산 구경하고 여기 또 구독자분이 하는 술집이 있거든요. 거기 그냥 깜짝 방문을 해야겠어요. 깜짝 놀라겠지? 여기가 팔달산이구만. 좋아, 가볼까? 오토바이 여기 세워두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되나? 이쪽으로 가는 건가? 다들 이쪽으로 가시는데? 공기는 좋네. 근데 뭐 볼 게 있나? 딱히 뭐 볼 게 있어 보이진 않는데? 그냥 산책로 같은데? 그래, 오랜만에 산책이나 하자. 어우, 낙엽 떨어지고 좋네. 벌써 가을 느낌이 물씬 나는구만. 아, 근데 진짜 생각할수록 진짜 멍청한 것 같아요. 어떻게 수원 화성을 찍고 왔을까요, 제가? 경기도 화성을 가야 되는데 지도 보니까 지나쳤더라고요, 벌써. 아, 어쩐지 너무 오래 걸린다 했어. 그냥 오늘 수원에서 1박을 해야죠, 뭐. 별 수 없지. 그리고 내일 일정은 좀 더 계획적으로 정확히 어디 갈지 정하고 주소 확인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도 전해요. 어이, 계단 있는데? 일로 가볼까? 좋아. 모험을 시작하지. 난 남들과 다른 길을 가겠다. 어, 허벅지 너무 땡겨. 어제 디스코팡팡의 후유증이 아직도. 저 괜히 디스코팡팡 타가지고 온몸이 쑤시네. 어, 공기 좋은데? 도심 속에 있는 산치고는 공기가 굉장히 막네요. 어? 뭐 구조물이 보이는데? 오, 뭔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네, 여기. 뭐야? 어, 난쟁이 철봉도 있다. 좋네, 좋아. 아, 바람 시원하다. 이제 수원은 다시는 안 와도 될 것 같아. 팔달산도 보고 수원 화성도 보고 다 봤으니까. 여기 또 계단이 있네? 난 남들과 또 다른 길을 가지. 정상까지 가보겠어. 아, 꽤 힘든데? 나무뿌리 계단이 멋스럽게 돼 있구만. 밟으면 아프겠지? 얘네도? 고통을 느끼나? 식물도? 식물도 말을 할 줄 알면은 진짜 여기 엄청 시끄러울 텐데. 얘네들이 다 떠들고 있을 거 아니야. 으악, 인간이다. 인간놈들 꺼져라. 우리 구역에서 당장 나가라. 인간이 내 발을 밟았다. 꽤 높잖아. 할 수 있어. 난 체력 왕이라고. 아, 왜 오르막을 오르면 이렇게 숨이 차는 걸까요? 이게 다 중력 때문인데 중력만 없었으면 이 산도 한 번에 점프해서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아, 중력 씨발놈. 숲속길이다. 뭐야, 또 내리막이네? 정상이 없나? 이 산이 정상이 아니네. 산이 좀 비정상이네. 정상이 없어. 내리막길이야. 뭐 또 다시 오르막이야? 이게 뭐 산이 뭐 이래. 와, 이거 뱀 나오겠다. 씨, 조심해야지. 우와, 뱀이다. 어, 여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구만. 아, 저기다. 정상이 저기 코앞이야. 와, 계단 왜 이렇게 많아. 여러분들은 이제 곧 정상을 보실 수 있겠지만 저는 한참 걸어 올라가야 한다는 거. 집에서 보는 게 제일 편하죠. 이렇게 힘들지도 않고. 다 왔다. 우와, 뭐야. 저게 서장대라고 합니다. 서장대. 서장대. 수원이 한눈에 보이네. 어, 좋다. 어, 저 위에 올라가는 계단도 있어. 뭐지? 우와, 오, 경치 좋다. 오, 죽이네.
어? 여기는 뭐야? 막혀 있잖아. 계단 올라가면 안 돼? 에헤이. 올라가지 마세요라고 돼 있네. 선호대. 선호대는 기계식 활인 노를 쏘기 위해 높게 지은 시설이라고 합니다. 어. 신기하네. 활 쏘는 데구나. 올라가 봐야지. 으쌰. 어디 있어? 오, 멋있다. 우와. 우와. 진짜야? 됐어? 좋구만. 언니. 야, 다시 가보자. 뭐 진짜 아찔한데 여기? 저긴 또 뭐가 있을까? 가봅시다. 아, 진짜 경치 좋다. 밤 되면 야경 장난 아니겠는데? 팔달문, 서남강로 이쪽으로 쭉 가면 나오네. 가볼까? 오, 여긴 뭐지? 아, 서안문 비상출입문이라고 합니다. 오, 저렇게 뚫려있구나. 저 비상문이네. 일단은 여기로 쭉 가보자. 뭐가 나오는지 봐야지. 어? 효원의 종 타종 매표소? 종치려면 돈을 내야 되는구나. 종치는 것도 돈을 받네. 타종 요금 1,000원이야. 1회에 3타. 이것도 돈을 받는구나. 근데 문 닫았네. 효원의 종각. 아, 쳐보고 싶다. 1,000원 내고 저걸 치기엔 너무 아깝다. 이건 뭐지? 웬 누각이 또 있네. 아, 좋다. 소나무 멋진 거 봐. 와, 진짜 멋들어진다. 오, 저긴 새가 앉아있네. 아니, 나 오토바이 찾아갈 수 있으려나? 지금 이미 너무 헤매고 있는데? 어디가 어딘지 전혀 모르겠어. 서남강로가 340m니까 서남강로만 보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스낵바도 있어? 근데 아니야, 난 다이어트 중이니까 서남강로 보러 가자. 아, 여기 산책하기 진짜 좋구나. 봄이도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여자친구랑 같이 오면 더 좋고 제기랄. 우와, 이건 뭐야? 수원은 진짜 멋있는 게 많구나. 사적 제3호 서남 안문 들어보겠습니다. 와, 멋있다. 여기 이게 다 옛날 그대로 남아있는 거잖아. 이 구멍에 대고 활을 쏘는 건가? 용도는 좁고 긴 성벽으로 둘러싸인 통로를 가리킨다. 적을 측면에서 공격할 수 있게 했다. 꼭 만리장성 같네. 물론 가보진 않았습니다. 만리장성 그냥 느낌이 그래. 저건가 보다. 서남강로는 화성 서남쪽 요충지에 세운 감시용 시설로 화양로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그렇다고 합니다. 사적 제3호 서남강로. 뭐가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네요. 어? 여기 신발은 누구 거지? 아무도 없는데? 증발했다 사람이. 아, 시원하다. 경치가 뭐 보이진 않네. 나무 냄새나. 근데 이 신발은 도대체 누구 거야? 어디로 가신 거야? 신발을 벗고? 물이랑 우산도 놔두시고? 모르겠다. 난 빨리 도망가야지. 여기 있으면 사람이 증발해. 도망치자. 야, 이제 내려가 보자. 아, 또 한참 걸어가야 되네. 내려가는 길이 어디냐? 일로 내려가도 길을 찾을 수 있겠지? 와, 여긴 썰매 타고 그냥 쭉 내려가면 완전 재밌겠다. 미끄러지면 뒤지는 게요, 여기. 사람 다니라고 해놓은 길은 아닌 것 같은데? 내리막이 더 힘들어. 허벅지 근육통이 점점 더 심해져. 와, 씨. 내려가는 건 참 빠르지. 올라가는 건 그렇게 힘들었는데. 아, 씨. 가속도 붙는다. 안 돼. 너무 내리막이야. 다 내려왔다. 내려왔다. 아, 내려가는 길이 어디야? 또, 어떻게 가야 되지? 이쪽이 맞나? 길을 모르겠네. 큰일 났네. 죄송한데 말씀 좀 여쭤볼게요. 이쪽으로 가면 내려가는 거 맞아요? 내려가는 길은 많아요. 많아요? 네. 아, 제가 지금 저쪽에 오토바이 세워놨는데 밑쪽에. 네. 운동하는데 막 젤 입구 쪽에 다 길이 있어요. 아, 다 길이 있어요? 네, 네. 아, 저쪽은 풍문이고 이쪽은 남문 쪽. 아, 그럼 온 대로 되돌아가야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 되돌아가야겠다. 네, 그래도 생각보다 높지는 않은 산이라서 산책하기 진짜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여러 문화재들도 같이 있고 볼거리가 되게 많아요. 뭐 수원 사시는 분들은 한 번쯤 다 왔다 가보셨겠지만 혹시 다른 분들 수원에 오실 예정이시면은 여기 팔달산 한번 들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경치가 무지 좋습니다. 정상에 올라가면. 아, 그리고 연인끼리 와서 산책하기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 연인이야 여기. 씨발, 난 혼자야. 난 언제나 혼자였어. 난 앞으로 쭉 혼자일 거야. 혼자가 편해. 그래, 그렇게 생각하자. 혼자가 뭐 어때서. 외롭지 않아 나는. 근데 길을 못 찾겠네 진짜. 에이, 멍멍이다. 멍멍아. 에이, 똥마려. 읽어보세요. 어? 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애잖아. 뭔데 이게.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에라이씨. 아, 이렇게 자꾸 쓰레기를 나눠줘. 씨. 쓰레기통도 없는데. 아니, 근데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도대체. 길을 못 찾겠네. 내가 어디로 올라왔지? 아까 산길로 올라왔는데? 아, 큰일 났네. 길을 잃었다. 사랑도 잃고, 길도 잃고, 돈도 잃고.
난 모든 걸 잃었다. 아니 왜 다 올라가는 길만 있고 내려가는 길이 없는 거야? 내가 도대체 어디로 올라온 거야? 어, 약수터 있다. 약수터는 또 못 참지. 자동으로 나오는 건가? 안 나오는데? 오, 신기하네. 시원하다. 아, 수질 적합. 좋아. 먹고 나서 확인했지만 어쨌든 잘 먹었습니다. 아, 내려가는 길이 이쪽에도 있는데? 이쪽인가? 아닌데? 이쪽 길이 아니었는데? 일단 내려가 보자. 어, 이런 길이 아니었는데? 아, 씨, 모르겠네 진짜. 아, 씨, 길을 못 찾겠다. 큰일 났다. 여기 엄청 넓구나. 뭐야 여기는? 어디야? 왜 주차장이 나오는데? 아, 여기 완전 다른 데야. 반대편으로 내려온 것 같아. 아, 어쩌지? 아, 씨, 큰일 났네. 아, 가뜩이나 길친데 이거. 아, 씨, 여기도 오르막이네. 건너편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쪽으로 돌아가야 되나? 아, 씨, 모르겠다. 이쪽으로 넘어가자. 아니야, 여기 아니야. 아, 미쳐버리겠네 진짜. 다시 올라가야 되나? 여기 완전 다른 데야. 이런 데를 본 적이 없어 내가. 와, 미치겠다. 완전 이상한 데로 내려와 버렸다. 아이, 귀여워. 에헤. 아씨, 이럴 때 아니지. 지도를 검색해보자. 와, 팔달산이 엄청 큰데? 내가 어디로 들어왔는지 전혀 못 찾겠네. 와, 다시 올라가야 돼. 미치겠네. 괜히 내려왔는데 또 올라가야 돼. 아, 난 왜 이렇게 길을 못 찾는 거야 도대체. 아씨. 아, 내려온 데 다시 올라가야 돼. 아, 오늘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오늘 운동 제대로 하네 진짜. 근육통도 심한데. 아, 죽겠다 진짜. 아, 이게 웬 개고생이야. 팔달산, 아, 지옥이다. 다리에 감각이 없어지고 있어. 아, 진짜 다리가 안 올라간다. 아, 다이어트는 제대로 되겠네. 오토바이도 원격 조정이 돼가지고 제가 있는 곳으로 와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진짜 힘들어 돌아가시겠네. 왜 또 오르막이야. 아, 나 짐도 그대로 두고 왔는데 걱정되네. 아, 누가 훔쳐가지 않았겠지. 내 노트북이랑 거기 다 있는데. 정조대왕 동상은 뭐야. 아니야, 됐어. 이거 본 적 없어. 왜 이게 나오는 거야. 어디냐고. 아, 동상은 됐어. 뒷모습만 볼래. 난 지금 오토바이를 찾아야 된다고. 네, 지금 거의 30분째 헤매고 있는데 아직도 오토바이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에이, 멍멍 힘들어. 나도 힘들어. 어? 여기 내려가는 길인가? 어, 내려가는 길이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어? 여기 내가 아까 올라왔던 길인가? 여기 같아. 여기 맞는 것 같아. 맞아, 맞아. 일로 내려가면 돼. 어, 그래. 여기인 것 같다. 여기도 아니면 나는 끝났어. 행운의 멍멍이다. 안녕. 아,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여기 100% 맞아. 여기 단풍나무 있었어. 맞아. 사선으로 꺾어진 소나무. 그래, 여기야. 난 천재거든. 어, 행운의 백구다. 역시 백구가 나온다는 건 이 길이 맞다는 거야. 그렇지, 저기 있다. 와, 찾았다. 네, 헤맨 지 한 시간 만에 오토바이를 드디어 찾았습니다. 와, 짐도 그대로 있구만. 네, 이제 숙소를 잡아서 짐을 풀고 수원에 계신 구독자분 가게에 쳐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숙박료 33,000원. 진짜 싸다, 여기. 수원은 왜 이렇게 숙박료가 싼 거야? 쿠폰 할인. 쿠폰. 오케이, 33,000원. 좋아, 예약 완료. 자, 이제 호텔로 가봅시다. 10분 걸리네요.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잠시 후 출발하자. 후회전... 어, 살았다. 어, 더워. 어, 바로 앞인데? 금방 왔는데? 어, 외제차다. 조심해야 돼. 박으면 좋대. 빨리 가. 무섭다고. 포르쉐잖아, 포르쉐. 아우씨, 무서워. 아, 나도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씨, 따라와. 아, 내가 따라가는 건가? 어쨌든, 아, 저리 가. 무섭다고. 그래, 빨리 저리 가. 어우씨, 무서워. 여기 근처라는데, 여기? 여기다, 찾았다. 여기다 세워놔야겠네. 좋아. 으쌰. 호텔 맘. 이름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이준형으로 예약했는데요. 어, 감사합니다. 401호 여기네. 바로 앞이네. 좋아. 키를 저에게. 오, 일할 공간이 많구만. 네, 짐을 다 풀고. 네, 이제 구독자분의 가게인 수원역 대청마루에 기습 방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고. 네, 바로 앞이네요. 1분 거리네. 깜짝 놀라겠지. 아, 여기다. 맞다. 야, 바로 앞이네. 숙소를 바로 앞에 잡아버렸네. 내가 왔다. 아, 사장님. 사장님. 어, 이게 누구야?
이럴 수가. 뭐야 반응 뭐야? 오늘 귀한 분. 귀한 분 약속 지켰네. 어 귀한 팔사 자리 빨리 앉혀줘요. 약속 지켜줘요. 아 뭐야 뜨뜨미지근한 반응. 최고 최고. 보죠 보죠. 아 너무 좋아. 왜 뜨뜨미지근해 반응이? CCTV로 보셨구나.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 안 여사님은 어디 가셨어요? 다시 부를 거예요. 아 당연히 불러야지. 아 와. 이 자리를 앉아보다니. 기안 팔사 자리. 자리가 어 맞아 그 가운데 자리. 여기에요? 여기. 오 예. 와 기안 팔사 자리를 앉아보다니. 제가 오늘 원래는 경기도 화성을 가야 되는데 내비를 잘못 찍었어. 잘 찍었어. 수원 화성으로 잘못 찍어갖고. 잘 찍었어. 아 나 진짜 완전 멍청한 짓 했어 오늘. 아 길 치라고 볼 때 진짜 맞구나. 진짜? 아 우리 안녀사 바로 콜 할게. 예. 아 맞아. 0705 돼 있는 거. 짠 따라 볼까. 빛깔 봐라. 곱다고 와. 일잔 먼저 먹고. 아 시원해. 아 죽인다. 콩나물 이것만 있어도 막걸리 10병 먹지 뭐. 싱싱하네. 이건 뭐야? 뭐? 묵사발인데. 오. 아, 시원하게. 아 근데 오늘 좀 추웠겠다 근데. 아니야 안 추웠어. 안 추웠어? 우와 맛있겠다. 생유. 먹어볼까? 간장에 콕 찍어서. 와 묵사발 진짜 맛있겠다. 나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 좀 달달한데. 또. 아 단 거 싫어하는데? 단 거 싫어해. 맛있어. 아 제대로 막걸리 안 주네. 짠. 아 요즘 20대 초반 취향을 느껴. 20대 초반 MZ세대 취향이야 MG, 이거? MZ세대 취향 복잡아. 아 그럼 또 못 참지. 거기에 맞춰서 한 거라. 맛있어. 잘라서. 달지만 맛있어. 잘 먹겠습니다. 오빠 화이팅! 왔어. 완전 생얼로 왔구나. 이게 뭐야? 오빠 뉴진스 좋아한다네. 뉴진스? 아. 뭐야? 이럴 줄 알았어. 우와. 야, 귀한 거를. 뭘 귀해? 귀한데? 뭘 티랑 색깔 딱 맞네. 어, 귀여워. 나? 아빠는 왜 순간 내려오나? 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일기장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뿅. 뿅.